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생활에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시간,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시간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승리하는 삶살수 있도록 지금부터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인지 확실히 믿어야 돼요. 확실히 있는 자, 굳이 주보에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아는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을 설명을 받는다. 그건 엉터리잖아, 엉터리. 억지로 무슨 막 따지면서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줘야 되고, 당신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걸 보여주는 증인들이에요. 당신 보니까 하나님 죽었어. 그러면 이 잘못된 신앙사라고 있는 거야. 종교개혁자 루터가 성경을 이제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루터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루터 부인이 그 장례식 때 입는 옷을 입고 막 우는 거야. 그러니까 루터가 깜짝 놀란 거야. 누가 죽었냐고. 응? 하나님이 죽어버렸다고. 아니, 그게 뭔 말이 되는 소리냐. 응? 아니,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신이 두려움 속에 잡혀서 있을 수 없지 않냐. 당신 보니까 하나님 죽어버렸다. 루터가 정신을 바짝 차린 거야.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할때 있다니까요. 왜 자식들이 신앙생활 안 할까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엉터리 엉터리. 무속인보다 못해. 그게 보여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삶 살아야 돼요. 문제 터질 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부교체에서 길게 하니까 많은 사람을 보잖아. 가장 좋은 모습이냐?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잊지 못한 몇 분이 있어. 일 끝나시면 피곤할 만한데 자식을 다 데리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고 항상 가시더라고. 아, 신앙생활은 보여주는 것이구나. 부모가 기도하는데 자녀가 뭘로 기도해요? 기도할 이유가 없지? 부모님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안 보이더라고. 언제서부터 그게 사라져 버렸어. 안타깝다. 그걸 어떻게 뭐 우리 자녀를 지키는 건데, 우리 자녀를 지키는 거예요. 응?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주 없어서 비나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을 줬대. 완벽한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만 확신하면 이 복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야. 영적인 복, 영적인 복. 하나님 앞에 서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 딱 서버려야 돼.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개 돼지한테 준 적이 없어. 인간에게만, 인간한테만 줬어. 인간한테만 줬어. 인간한테만 준 거야. 인간한테. 그러니까 여러분의 복은 하나님의 복이야.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복이야. 여러분 비난이 다 할 필요 없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힘없기 원하잖아. 아 신앙생활 재밌다 행복하기 원하잖아요. 그죠? 힘이 있고 신앙생활이 행복이고 원하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어. 예배 성공하면 돼. 이걸 보면 명력이라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면 영적으로 힘이 생기는 거예요. 행복해져. 뭐 예배 실패하는데 행복할 수가 없지. 거짓 행복 쫓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단기자도 왜 다 실패하고 무너지냐.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귀신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귀신을 이기지를 못해. 사주팔자 운명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기 쉽잖아. 영적으로 힘 있는 삶 살고 싶잖아. 불신자들은 돈에 힘이 있어. 돈. 돈에 힘이거든. 그 돈 때문에 고통당하지만은 앞으로 미래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오지만은 하나님 자녀는 영적으로 힘이 있어요. 이거 사람 예배놨어요. 그러니까 예배 성공하면 돼. 예배 성공. 예배 성공하면 돼.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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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고 싶죠? 예? 근데 뭐 카이스트나 고대연대 서울대 다니면 뭐 똑똑한가요? 이 사람들이 최고의 지식 배웠는데 하는 짓거리는 무식한 행동으로 하잖아. 진짜 똑똑한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지력이라는 거예요. 지력 지력. 여러분 진짜 똑똑하고 싶으면 간단해. 성경 읽기, 묵상하기. 성경 읽으면 돼. 성경. 뭐 자면서 뭐 자 굳이 뭐 자면서만 볼 필요 있어. 일단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일정 일정부터 확실하겠다. 성경 보면 돼. 성경. 그럼 똑똑해져. 똑똑해져. 우리가 이제 교과서는 1년 지나면 그 다음 학기는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나라 기독교도는 이제 120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도 번역본이요, 번역본. 그러니까 자꾸 번역을 하죠. 어떤 분이 그래. 에이, 성경이 오타가 많다. 당연한 거요. 이것은 이제 번역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번역본이기 때문에. 번역본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성취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원본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상이 되어버려야죠. 우상이. 그러니까 이 성경이 자꾸 번역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럼 똑똑해져요. 똑똑해져. 성경 성경. 그 다음에 여러분 부자로 살고 싶죠? 예? 간단해.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경제력이라는 거예요. 경제력. 응? 기도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부자 사기 없죠. 여러분 그 기도 하지 말아요. 시할때 없는 기도. 원래 그렇게 만들었어. 간단하다니까 11조부터 받쳐. 한마디로 말하면 헌금 생활에 헌금 생활. 헌금 생활에 헌금 생활. 그럼 뭐 경제 축복 회복됩니다. 응? 말라기서 3장 10절 이런 말 했어. 나 시험해봐라. 그러고 나를 시험해봐라. 너를 축복한 거 아니야? 축복해봐. 시험해봐라. 어릴 때부터 만원 타면 천원. 10만원 타면 만원.
그래야지 나중에 큰 금액도 헌금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못 받치면서 경제축복? 착각하지 말아요. 착각하지 말아요. 그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되지 않아. 어릴 때부터 11조. 여러분 불신자들이 많이 못 찾잖아요. 한 방에 다 빠져나온다니까요. 한 방에. 착각이에요. 착각. 하나님은 그런 복을 안 줘요. 하나님은 복은 어떤 복이냐. 세제하는 복. 세제하는 복. 하나님의 복은 도둑놈이 가져갈 수 없는 그 복. 헌금 생활하면 돼. 여러분 감사 많이 하고 싶죠. 감사할 일 많이 생기고 싶죠. 감사한 거 바치면 돼. 미리 감사해. 미리 감사. 집안에 문제가 왔잖아요. 감사하면 돼. 그러면 그 문제를 통해 뭐가 보이냐면 감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걸 준비해놨다니까. 불신자들이 이걸 가져갈 수가 없어. 가져갈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뭐냐. 체력. 건강하고 싶잖아. 이 어른들이 항상 그래.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그런단 말이야. 그죠? 어른들이 내왔을 때는 응답 안 돼. 10년 전이나 똑같아, 상태. 운동하면 돼, 운동. 보험 가졌기 때문에 운동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요? 호흡. 요즘 호흡기도 있잖아, 호흡. 깊은 호흡. 어른들이 왜 찬양을 길게 보대요? 호흡이 딸려서 그래, 호흡이 딸려서. 그 다음에 뭐요? 음식. 깊은 음식 먹으라 하잖아요. 깊은 음식. 깊은 음식 먹으라 하잖아요. 체력은 따라오는 거예요. 체력은. 새벽에 돌다 보면 운동하신 분이 있어. 그러니까 운동 안 하고 기도하신 분들이 막 무릎 관절염 막 쓰시고 운동을 안 해. 아무리 말해도 가네. 믿음이 것처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운동하면 돼. 운동. 이거 뭐 체력이라고 체력. 여러분 노동이랑 운동이랑은 틀려요. 시간을 내야 돼. 시간. 운동은 시간을 내야 돼. 시간을. 광양빗길 가면 박세근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2만 보를 막 근도 걸더라고. 목사님 이렇게 카톡방에다 보고 이렇게 올리시더라고. 많이 걸을 걸으시고 살이 그냥 쫙 빠져. 너무 그냥 보육할 정도로 너무 확 빠지셨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어. 다 준비해놓은 거야. 이게 여러분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요 세 가지를 잘하면 돼요. 요 세 가지를. 이게 평일에, 평상시 때 이걸 잘하면 된다. 예배 드릴 때는 호흡하면서 예배 드리면 돼요. 계속. 호흡하면서. 운동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인력 같은, 이제 인력이 된 거죠. 인간관계. 왜 어른들이 보면은 인간관계 잘하신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사회생활 인간관계 잘해. 교회 모임에도 안 하고 막 그런 분들은 인간관계 별로더라고. 인간관계. 나는 본부 훈련만 15년 뛰었어. 15년.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알아. 많은 사람을. 그러니까 어디로 교회 가도 알기 때문에 연락해서 내가 추천해 줄 수 있는 거야. 인력이야.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모임 같은 거, 응? 이걸 잘 참여하면 돼. 자꾸 참여하고. 응? 여기에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는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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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그 다음에 기관 모임을 잘 활용, 잘 활용하면 돼. 이건 하나님이 예비한 거야. 이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근데 그거 어떻게 돼? 당연한 거는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이걸 뭐 뭐라는지 알아? 허공에 치는 소리야. 소리. 허공에 치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완벽하잖아요. 응? 불신자들이 거의 누려요. 응? 거의 누려요. 근데 이건 흉내를 못 내죠. 영적인 힘은 흉내를 못 내. 불신자들이. 불신자들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요? 책을 그렇게 본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책 같은 걸 많이 해봐. 요즘 소책자 간단한 거 잘 나왔잖아. 응? 운동도 하고. 우리 기찬이 걸어서 왔다 그러더라고. 아, 잘한 거야 그거. 좋은 운동이잖아. 응? 경제 축복 받고 싶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해. 어릴 때부터 해. 응? 엄마한테 돈 다 가지고 보다는 여러분이 모아가지고 해, 모아가지고 용돈 받아가지고. 응?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은 사람하고 성경 뭐라는지 알아요? 도둑놈이라 했어. 도둑놈이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축복 가지고 불신자 앞에 쓰는 거야. 불신자 앞에. 예? 불신자 앞에 쓰면 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전문가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전문가들. 예? 여러분 눈에 보인 것이 있고 눈에 안 보인 것이 있거든요. 눈에 보인 것이 있고 눈에 안 보인 것이 있어. 이거는 불신자들이나 교회 믿으심이랑 똑같아. 그러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냥. 응?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불신자 만나야 되고 문제 터지면 이제 귀신 들린 사람 가야 돼. 쪽팔리게. 그러면서 옛날에 나도 신앙생활 했다. 이제 그런 소리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인 자체가 우상 숭배예요. 우상이 우상.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눈에 볼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보다 하나님은 먼저 계셨어.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어. 먼저 계셨어. 골로새서 1장 1절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성경에 밝혔어요. 그 이름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뭐냐? 여호와요. 여호와. 이 뜻은 뭐냐면 스스로 계신 분. 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야. 스스로 계신 분. 자기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에 의해 손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 인간은 제한이 있잖아요. 인간은 이? 제한이 있는데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 이? 그게 시편 135편. 시편 135편에 5편 15절로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로마서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설명하지 않았다. 그래서 난 지옥 갔다. 하나님 피조물 안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숨겨놨어. 하늘의 별을 보고 아 누가 만들었겠지? 누가 만들었겠지? 저 나무 누군가 만들어서 그 씨앗이 전달되고 전달해서 지금의 저 나무가 됐겠지? 그러니까 핑계를 못 댈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창조했어요. 창조.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지구가 있는데 끈이 없는데 도롱도롱 매달려 있어. 신기하지 않아요? 태양과 지구가 1cm만 좀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 터져버려. 터져버려. 1cm만 좀 멀리 가면 얼어 죽어버려. 혹시 그런 말 들었어요? 지구의 자전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확히 도는 거예요. 너무 정확한 거였죠.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막 많은 거예요. 왜? 과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나 뭐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4편 1절 보여.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이게 무식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 책도 안 본 무식한 사람이에요. 무식. 자기 생각에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했다는 온 우주를 창조했어. 온 우주를. 그리고 이 이름 앞에 모든 게 복종되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그랬다죠. 하늘에 총을 쏘면서 하나님 죽었다. 딱 했는데 김일성이가 만든 공산당이 무너져버리잖아요. 거짓판이야. 거짓판. 그러니까 모든 비전물은 하나님이라 하면 복종된다. 복종되는 거예요. 복종. 에베소서요.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2절.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도 없고 개인도 없어.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는 거야. 반드시 무너지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인간을 보고 전능하다 하지 않죠? 인간을 보고 전능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하나님으로서는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마가복음 10장 27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인간은 불가능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가능이 되는 거예요. 가능이. 가능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릴 때부터 알았다. 그 인생은 벌써 보장된 인생이 되는 거야. 이 다윗이 어릴 때부터 이 비밀이 있었거든. 커서 보니까 어른들이 이 비밀을 못 누려. 골리앗이 앞에서 막 하나님 믿는 사람 나와봐라. 한판 붙자. 죽을까 봐 나오지도 않아요. 다윗은 그 어릴 때부터 역을 알았거든. 역을 알았어. 골리앗 앞에 조그만 꼬마가 꼬마가 짝대기 들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골리앗이 말해서 다윗한테 내가 개냐? 짝대기를 들고 오게? 보는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돼. 골리앗은. 응?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잖아. 여러분 이 비밀을 안 사람이 한 가정에 있다? 한 직장에 있다? 한 기관에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는 거야. 반드시 일해. 일하게 돼 있어.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야. 무에서. 그리고 뭐 인간이 그러잖아요. 유에서 원래 있는 거다. 발견한 거지. 발견. 어떻게 인간이 무에서 유를 발견해. 원래 있는 건데 인간이 발견한 것이지. 하나님만이 창조.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야. 여러분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란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드려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응? 로마서 4장 17절.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영이시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그분이 스스로 계신 분이야. 스스로 계신 분이야.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은 창조주. 그분은 창조주. 그분은 전능자야. 전능자. 성경의 말은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서 삶을 사니까 적용을 시켜야 되거든. 적용. 그렇기 때문에 적용.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시작이야, 시작. 예? 여러분, 가다가 안 되면은 다시 시작한 것이 더 빨라요. 가다가 아니다 싶으면 다시 처음부터 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요. 응?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성경에 말한 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없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응? 어떻게 되냐? 잘 들어보세요. 응? 하루로 따져볼게요. 응? 아브라함이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는 하루를 어떻게 시작했냐? 창세기 12장 8절.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야.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우리가 말, 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사람 그래? 아이씨 귀찮게 중간에 그런 말을 하냐고 망하려고 폼 잡는 거야. 신앙교육으로 시작해야 돼.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각 개인은 신앙고백으로 시작해. 신앙고백. 신앙. 그 다음에 우리가 일주일 있잖아요. 일주일. 일주일이라는 것은 뭐죠? 주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는 말하죠. 응? 항상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돼야 돼? 예배, 예배.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에요. 주일날에 우리 여러분 나오는 예배. 그 다음에 평일날은 여러분 개인 예배, 개인 예배들, 개인 예배. 응?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나를 내가 그랬잖아. 예배만 해도 영적 힘이 있다니까요. 예배만 해도 예배라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제 주일 예배처럼 안 들어도 돼. 여러분이 말씀 딱 한 구절만 놓고 계속 묵상하고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아브라함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드렸습니다. 찬송 그렇게 드렸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안 해요. 왜 순서를 만들었냐면 모든 사람이 예배 드릴 때 질서 있게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예배란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되어 주옵소서. 이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다 개인적으로 염주든지 묵지당이면서 이렇게 되는데 교회당에서 사람은 안 해. 교회 안에서는 힘 있는 것 같은데 교회 문을 나가자마자 힘이 없어. 뭘 아무것도 뭐가 할 것이 없어. 할 것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도 일주일 때 예배, 예배 우선순위. 응? 5분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세 번씩 1분씩만 기도해도 돼. 1분씩만. 우리 렘넌트는 응? 신앙고백 예배 이게 우리가 일주일에 일주일 일주일 동안 이런 시작을 해야 돼. 이런 시작을 응? 그 다음에 여러분 업이 있잖아. 업. 그죠? 업이라는 건 뭐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산업, 직업, 여러분은 학교 다니는 학생이다. 학업. 그러면 신앙하고 학업하고는 틀린가요? 응? 이것은 간단해. 하나님 앞에서 하면 돼. 하나님 앞에서 하면 돼. 하나님 앞에서 하면 돼. 하나님 지혜 주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분명히 문제가 왔거든요. 분명히 문제가 왔어요. 생각해봐도 이거 안 하면 자기 죽어. 근데 하나님 앞에 쓰는 거.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 근데 하나님 지혜를 줘버린 거야. 지혜를 줘. 열 배의 지혜를 줘버린 거야. 열 배. 왕이 인정할 정도의 지혜를 줘버린 거야. 하나님 앞에 써버린 것이 여러분
가장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야. 하나 앞에 쓰는 거야. 하나 앞에. 응? 어떤 친구는 그랬다 그러더라고. 뭐로 문제 있으니까 눈 감고 기다려서 볼 갖다고 볼펜 굴렸다 그러더라고. 하나 앞에 쓰면 돼. 응? 하나 앞에 쓰는 것이 가장 응?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야. 이런 인생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세 단어만 쓰고 마치겠습니다. 그 인생은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혼돈, 공허, 흑암에 잡혀버려. 신기한 거였죠. 예배가 안 된 인생, 신앙 고백이 멈춘 인생, 하나 앞에 쓰지 않는 인생은 이런 인생을 성경을 산다 그래. 그러면 혼돈이라는 건 뭐예요? 이상한 거 있죠. 뒤죽박죽. 똑똑한 척은 하는데 안 돼. 뒤죽박죽 인생이 돼버린 거. 뒤죽박죽 인생. 불신자 앞에서도 이상하고 신자 앞에서도 이상하고 뭐가 없어. 공허는 뭐 뭐예요? 자꾸 우울하고 자꾸 우울해요. 답답해요. 답답해. 답답하죠. 이 나이는 먹죠. 이 한 학년은 올라가죠. 답답하지. 하나 앞에 쓰는 거야.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찾는 거야.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세요. 꿈을 주세요. 그 외에도 이게 너무 잡히잖아요. 교회 믿는 사람이 그래서 자살해 죽는 거예요. 자꾸 가출하는 거예요. 가출. 예? 답답하죠. 예? 영적 힘이 없는데. 예? 그 다음에 혼돈이 뭐예요? 한 단어로 쓸게요. 사단이 딱 잡아버려. 사단이 잡아버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딱 잡아버려. 하나님이 그럴 줄 알고 미리 다 준비해놨어. 미리 다 준비해놨어. 여러분 조금만 하면 돼. 조금만.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 규모, 이게 영적 규모입니다. 하나 앞에 예배 성공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헌금 생활하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기관과 모든 모임에 교제하고 여러분 그거를 한 10년 해보세요. 그 사람은요 이상해요. 세상 가서 어느 기관 들어가도 그거 잘해. 잘한다고. 그 어떤 미국에 있는 그 친구로 그랬잖아요. 세계 그 이력서 쓰는데 WRC 스텝 3회 그러니까 이분들이 몰라 하여튼 간 그런 뭐 몇만 명 뭐 넌 됐어 인정해 주는 거야. 여러분 송정 산돌교 중고등부 회장 인력 여러분 그것도 이력입니다. 아 너는 한 기관을 리더하는 장이 됐구나. 쳐주는 거예요. 왜 그런 걸 간접지? 응? 하나의 장이 됐다는 것은 리더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리더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응?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셨어요. 우리는 자꾸 뭐 뭐냐면 이상해. 하나님 살아계시고 모든 걸 준비해놨는데 이상하죠. 왜 불신자처럼 살아버려? 불신자처럼. 그러니까 어떻게냐면 적이 오는데 총알도 있고 총도 있는데 땅 쏘는데 하는데 쏘지를 못해 얼어버려. 예? 다 준비해 놨거든요. 다 준비해 놨어. 예? 어릴 때부터 이런 비밀이 있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것은요 미래 보장돼 버렸기 때문에 끝나버린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 예배 드려라. 예배 드려야만 된다.
예배자의 삶 살아야 된다. 헌금 드려라. 여러분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어디다 쓰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축복받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한 거예요. 성경책 들고 당겨라. 요것은 알아서 운동하고 공과 드려라. 튀지 말고 분담금 외라. 튀지 말고 왜? 인력이다니까 인력. 이게 다 인력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회사 중요한 모임 있는데 싹 갚아줘. 막 벌써 이제 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교회 생활 잘하잖아요. 사회생활 잘해요. 제대로 해보래요. 여러분 제대로 해봐요. 그러면요 사회생활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인생,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경제 축복을 드리는 인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 있는 인생, 그리고 복음 가졌기 때문에 운동과 호흡과 음식을 통해 육신적으로 강건한 인생, 모든 교제와 모임을 소중히 여기는 모든 기관을 리드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